안녕하세요.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하고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관세사 1차에서 내국소비세법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관세사 1차에 내국소비세법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패스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 의미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차를 보시면 관세사의 시험 구조인데요. 관세사는 크게 1차 시험과 2차 논술 시험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는 논술 시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1차 및 2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차 과목을 보시면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관세법 이론과 무역영어,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 내국소비세법 이야기하는 거죠. 내국소비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을 보시면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화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 2차의 차이점은 1차는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는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 우리가 1차 과목과 2차 과목이 있는데요. 우리 내국소비세법은 지금 어디에만 있다? 바로 1차 과목에만 있다. 1차 객관식에만 있고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2차 시험에 갔을 때는 내국소비세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뒤에서 관련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양가로 이번에 합격 방법 한번 봅시다. 합격 방법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게 1번이죠.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60점 이상 평균을 넘으면은 우리가 모두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시험 방식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절대평가라 그러죠. 절대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2차 과목은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아, 2차 과목도 우리보다 바로 절대평가다라는 거죠. 절대평가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2차 과목은 바로 이 단서조항이 중요합니다. 단서조항 보시면은 최초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죠. 그렇죠? 미달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뽑겠다라는 걸 사전 공지를 하지는 않아요. 사전 공지하지 않고 몇 명이 됐던 간에 이 매과목 40점 이상, 이게 그 과락을 이야기하는 건데,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하고요.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모든 사람이 뭡니까?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2차 같은 경우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2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점 나오는 사람의 수가 당초에 2차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던 숫자, 예를 들어서 최종 합격자 이번 연도에 1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00명을 뽑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평균 전 과목 6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100명보다 일반적으로는 적어요. 일반적으로도 적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되고 뭐한 6, 70명 뭐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초 합격 인원 100명에 미달하게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면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60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0점까지, 즉 뭡니까? 1등부터 100명까지 순서를 다그 나열을 해가지고 100명까지 뽑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 그 관세사 같은 경우에는 2차는 어떻게 되다?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같은 표현인데 결국 조항에 따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세사 시험 구조를 봤는데, 첫 번째 내국소비세법의 위치를 보시면 1차 과목에, 객관식 과목에만 나오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보시면 내국소비세법이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그 이야기인데요. 1차만 나오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1차에만 나오는 과목. 아,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1차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이자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 뭔가 서술형 해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뭔가 문장 으로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객관식, 뭐 4지선다 혹은 5지선다에서 하나씩 찍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객관식을 대비할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논술 시험하고요, 객관식 시험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 시험만 준비를 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이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0문제. 내국 소비세법이 40문제라는 그 뜻이죠. 됐죠. 내국 소비세법은 총 40문제로 나와 있고요. 단 문제의 구성이 고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구성이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내국 소비세법이 사실상 요 안에 있는 뭡니까? 내국 소비세법이라는 어떤 세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득세법 혹은 법인세법 혹은 부가가치세법이라는 하나의 뭡니까? 세목을 구성하는 뭐 내국 소비세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그냥 관세사 1차의 시험을 위한 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이 내국 소비세법 안에는 총 세 가지 법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목이 등장하는데 총 1번 첫 번째 세목은 바로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2번이 바로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그러죠. 개별 소비세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이 바로 주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거 주자는 그 저기 뭐야? 주자는 그 소주와 같이 그 뭡니까 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술에 관련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을 우리가 합해가지고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뭐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과목을 하나 만든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국소비세법 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소세, 그 다음 주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을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성이 고르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등장하면 당연히 시험 문제도 어떻게 비중을 하는 게 맞다? 3분의 1씩 비중하는 게 당연하겠죠. 됐죠. 그래서 부가세 3분의 1, 개소세 3분의 1, 나가서 주세 3분의 1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뭐 그 산술적으로 합리적인 뭡니까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세사 시험에 있어 가지고는 구성이 올바르지 못하고요. 대부분 한 30문제 내외죠. 30문제 내외가 다 어디서 출제된다? 부가세에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나머지 5문제가 개소세. 나머지 5문제가 주세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0문제가 아니고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 구성이 고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문제 구성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공부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문제 구성을 봤을 때 우리 어디에 더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부가가치세법에 포커싱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욱이 이 개별 소비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주세는요 정말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라든지 실생활에서 잘 뭡니까 맞닥뜨리기 좀 어려운 세목이기도 하거든요. 됐죠. 그리고 요건 뭐 그 법령 내용도 많지 않을 뿐더러 판례를 구성하는 것도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요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판례 내용이 나오기 어렵고 나아가서 뭡니까 기출되었던 문장들 위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요 1차 과목인 뿐인 요 내국 소비세법은 우리가 관세사의 최종 관세사의 자격증을 뭡니까 취득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뭡니까 극복을 해가지고 고득점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접근하면은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를 조금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문제 구성이 고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회계학하고요.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총 회계학도 몇 문제가 나오겠어요? 40문항이 나오겠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시간 내에 두 가지 시험 과목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친다?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같은 시간 내에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총 80분 정도 시험을 치고
80문항을 시험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회계학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요 밑에 문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디서 확보해야 된다? 내국소비세법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계학은 기본적으로 내국소비세법과는 조금 달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계산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계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소비세법에서도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보시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과세표준을 구하라든지 세금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 전체 40문제 비중에 있어가지고 계산 문제는 10문제 내외 많이 나와야 8문제입니다. 많이 나와야 8문제고 8문제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계산 문제 내국소비세법에 있어갖고 계산 문제가 8문제 내외고 나머지는 다 어떤 문제다? 이론형 문제. 흔히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말문제라 그러거든요. 말문제 위주로 깔리게 됩니다. 됐죠? 이 말문제 문제하고요. 계산 문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말문제 혹은 이론 문제라고 그러는데 양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산 문제는요. 이게 계산 문제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아무리 쉬운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든지 그 계산 산식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쳤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계산기를 잘못 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개념 중에 뭔가 하나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계산 문제를 치다가 답이 선지에 답이 없다? 그러면 조금 뭐랄까 위축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이론은 당황하는 게 잘 없거든.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근데 계산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 선지에 없다 이러면은 이제 당황하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조금 차분하게 뭡니까? 문제를 대해야 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형 위주로 우리가 많이 깔려있는 내국소비세법 위주로 빨리 문제를 풀어서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 해가지고 어디에서 회계학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투입되는 시간이 시험 시간이 여기에 반, 여기에 2분의 1시간, 여기에 2분의 1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산술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 2분의 1시간 들어가면은 이거 틀렸어요. 그 뭡니까? 그 내국소비세법에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분하게 계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요, 우리 그 내국소비세법은 충분히 짧은 시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뭡니까?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래서 같은 뭡니까? 맥락 하에서 보시면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이게 아까 내국소비세법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내국소비세법이라는 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세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소비세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관세사 1차 시험의 과목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미가 있는 단어다라는 거고요. 그 내국소비세법 안에는 관련 세목이 존재하는데 이 세목이 총 3가지 세목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0문제 내외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5문제 내외, 주세가 5문제 내외 해서 총 40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공부 방향이 나오겠죠? 공부 방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바로 부가가치세법을 위주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야지만 부가세에 시간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부가세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비록 우리가 주세를 포기한다든지 혹은 주세 혹은 개별소비세를 두게 포기를 하더라도 30문제를 우리가 뭡니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30문제라면은
우리가 75점 내외잖아요. 75점 내외면은 괜찮습니다. 됐죠? 우리의 목표는 내국소비세법에서 한 80점이 우리가 목표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만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75점까지는 우리가 획득을 할수 있고,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우리가 찍어서 몇개 맞추면은 80점 그냥 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위주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소세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 내용도 많지 않아요.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제1조에서부터 저기 60몇 조까지 쭉 많은 법령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는 1조에서 20조 내외밖에 안 돼요. 주세는 그것보다 더 적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렵게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나아가서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과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뭡니까? 기출문제 없는 새로운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법령이 아닌 판례상, 아니면 조금 지엽적 내용을 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개별소비세나 주세는 그렇게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과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공부 방향을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책은 여기 시대 에듀에서 나온 그 책이고요. 시대 에듀에서 직접 편찬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책은요, 일단 핵심은 바로 이 법조문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법조문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테스트 받는 이 내국소비세법은 핵심은 결국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령의 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법령에서 어떤 단어가 문제가 되어 있고, 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핵심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법이잖아요. 법. 됐죠? 그래서 우리 책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법조문 위주로 나와 있고, 법에 있는 표현은 날것으로 그대로 저희한테 보여주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요. 저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가실 건데, 다만 이 법조문, 각 세목이 이렇게 법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법령, 시행규칙 및 관련 통치까지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 번에 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정확한 문구와 표현을 우리가 배우는데 굉장히 뭡니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은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의 그 표현을 눈에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객관식 시험도 뭐 어떤 문장이 나온다? 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지, 출제자가 뭔가 문장을 본인이 만들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법은요, 그 하나 단어 하나의 조사가 달라지면은 의미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법을 보시면 A, 뭐 B, C 이렇게 나열되어 열거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맨 마지막에 등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법조항을 보시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등이라는 뭡니까? 요 단어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등을 안 쓰고 A, B, C만 열거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A, B, C 세개 이외에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열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A, B, C, D에 등을 붙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예시적 규정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ABC 말고도 뭐 엄청 많은 여러 가지 예시 조항들이 이등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법은요, 이런 한 단어라든지 하나의 문구, 문장 이런 것들이 조금만 틀려도 뭡니까? 아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말로 뭔가를 만들어서 문장을 구성하기보다는 당연히 법조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내는 것이 뭡니까? 그 CCBB의 문제에서도 벗어나고요, 문제 출제하기도 좋아. 왜?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긁어오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식 법조항을, 객관식 법을 객관식으로 우리가 뭡니까? 테스트를 받는 이런 시험의 경우에서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암기하고, 혹은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주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우리 책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일부 조금 단점이 있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법조문은요, 좀 친절하지는 못해요. 실제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딱딱하기도 하고 그 문장에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고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해당 문장을 우리가 접했을 때는 그 해당 문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잘 몰라요. 됐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조문을 순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법조문 간에 어떻게 연계가 있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뭐 1조랑 2조가 연계 있고 2조가 3조랑 연계 있는 즉 순서대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1조와 저 뒤에 있는 41조가 연계될 수가 있고 2조와 저 뒤에 있는 50조가 연계될 수가 있거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다른 책도 책을 뭐 책에서는 이런 연계를 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조문 간의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 단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되는 저의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이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 말로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게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뒤에 있는 어떤 다른 법조문과의 연계가 필요한 조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뭡니까? 뒤에 어떤 뭡니까? 다른 법조항이나 이런 연계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점은 저하고 그렇게 극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 위주로 정확하게 법문상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의 구성란 보시죠. 강의의 구성, 그 다음 목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 강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대 에듀에서 관세사 1차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에 임할 것이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요. 법조문을 눈으로 익힐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한번 읽을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책에서 중요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법조문을 여러분들 눈에 익히도록 만들 겁니다. 됐죠? 눈에 익히고 해당 내용을 나가서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요겁니다. 책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입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책을 그냥 우리가 읽게 되면요. 어느 단어가 중요하고요. 어느 단어가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지. 그냥 동일한 문장에서 아무런 표현 없이 표시 없이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어디에 포인트를 읽어야 되는지 전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통해 가지고 법조문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를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런 체크, 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요 단어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있잖아요. 요거 수업 한 번으로 끝내진 않을 거잖아. 됐죠? 그래서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 요렇게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책을 읽을 겁니다. 처음부터 책을 읽을 때 분명히 다 까먹겠지. 요게 이제 우리가 한 40시간 내외로 우리가 이론이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까먹어요. 처음에 했던 건 까먹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도 얻고자 하는 거지만 이 책을 뭡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당장에는 뭡니까? 까먹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아, 요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수업 시간에 떠올리면서 책을 다시 보면은 아, 이때 이 문장, 그때 강사가 이때 이 문장에서 요 단어가 중요했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식만 되면 돼.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됐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술에 요거를 다 제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뭐예요? 주입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이 책을 안 봐도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오면은 그 뭐 제가 잘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난 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대단한 건지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책을 봐야 되거든요. 이 책을 볼 때 그때 다시금 그 내용이 생각이 나고 내용이 생각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 회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속도가 붙는다 그 뜻이야. 처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 책을 한 권 보는데 하루가 걸렸으면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봤을 때는 그보다 반나절 또 반 이렇게 뭡니까? 회독을 하면
시간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뭡니까? 단축시키는 것이 바로 입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제가 뭡니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복습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셔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목표는 그거고요. 거기에 따른 진행 방법을 보시면요. 책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책 위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는 것이 추후에 뭡니까? 복습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책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 지금처럼 판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로.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은 판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판서 내용을 다 기입을 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판서를 하는 거지 그걸 꼭 암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책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그냥 판서 내용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책의 순서대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됐죠? 이게 왔다 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연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법이 나중에 나오는 법이 연계가 있을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순서대로 되도록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책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론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40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풀이와 OX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한 10강 정도 그 다음에 OX가 2강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2강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총 뭡니까? 10강, 54강이죠. 총 54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4강으로 뭡니까? 개별 소비세법을 우리가 끝낼 건데 요 54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총 그래서 몇 번을 회독을 하는 거예요? 이론하면서 한번 읽을 거고 그 다음 뭡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읽을 거고 OX 퀴즈 하면서 한번 읽을 거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읽을 거고 됐죠? 그래서 총 54강 혹은 55강 요 내외 54강 내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총 몇 번? 4번을 한번 보는 거예요. 4번 회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저하고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뭡니까? 계속 회독수를 높여가면서 우리가 내국소비세법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내국소비세법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은요 객관식 공부 방법이에요.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득점 할 것이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뭡니까 학습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번 보시면 장난치기 쉬운 단어들을 포인트로 접근하자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문제 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를 바꿔서 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뭡니까 뭐 우리가 뒤에서 그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 1 이후 이렇게 돼 있거든. 이후 20일 이내에 뭡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바로 이후가 아니고 이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뭡니까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판례의 내용을 낼 필요도 없고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이후 20일이냐 이전 20일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단어 문제 내기 그리고 학생분들이 요 이후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좀 놓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문제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를 바꿔내서 출제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 단어들을 하나씩 찍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뭐 이전에 동그라미 치세요. 20일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 준비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거기서 그러한 단어 중에서 뭡니까? 좀 바꿔서 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됐죠? 그래서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꾸기 쉬운 단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20일, 그다음에 이내냐 이후냐, 그다음에 단정적인 언어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짧은 문장 위주로 먼저 풀자라는 겁니다. 짧은 문장 위주로 먼저 풀면서 차분히 꼼꼼하게 판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거는요. 조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뭐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뭡니까? 문장이 총 5개가 나온다 그 이야기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1번부터 5번 사이에 가장 긴 문장이 있을 거고요. 가장 짧은 문장이 있을
아실 겁니다. 됐죠? 우리는 무조건 1번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사안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맞게 뭡니까?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1번부터 4번 사이에 4번,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문장이 뭡니까? 짧은 게 만약에 3번입니다. 그러면은 3번부터 먼저 읽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짧은 문장 위주로 먼저 풀어라 그 이야기죠. 또 3번이 문장이 제일 짧아. 그럼 3번 위주로 한번 푸는데 다만 날림으로 풀면 안 돼. 어떤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야? 차분하게 꼼꼼하게 판단하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짧은 문장은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 됐지? 그러다 보니까 문장 짧은 문장 딱 선택해놓고 어떻게 차분히 천천히 읽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도 충분히 시간 확보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3번을 읽어봤더니 정확하게 꼼꼼하게 풀어봤더니 어떻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답이다 라고 하면은 1, 2, 4, 5번은 우리가 판단해야 안 해. 1, 2, 4, 5번은 판단 안 해. 요렇게 그냥 해서 3번 딱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판단하는 순간 1번부터 뭡니까? 3번 제외한 1, 2, 4, 5번을 판단하는 순간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딱 찍었으면은 그 문장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고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니야. 그러면 또 짧은 걸 찾아. 또 2번을 했는데 2번도 답이 아니야. 1번도 답이 아니네. 4번도 답이 아니다. 이러면 5번 우리 읽어봐라. 5번은 안 읽는다고. 안 읽고 그냥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게 객관식 푸는 방법, 스킬이에요. 스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스킬 위주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차분하게 읽으면서 정답률을 높이고 뭐까지 세이브하는 거다? 시간까지 세이브하는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가장 짧은 문장부터 천천히 판단해야 돼. 천천히 판단하셔야 하는 연습을 합니다. 짧은 문장인 경우에는 천천히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됐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 만약에 답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3번 먼저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3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찍고 나머지 판단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 됐죠?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답률을 높이고 정확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객관식 문제 조금 많이 풀어보자 라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라든지 혹은 뭡니까 기출 문제는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서 뭔가 문제를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출제자의 뭡니까 생각으로 만들어낸 단어들을 쓰기가 어렵다 그랬잖아. 대부분이 어디서 내가 나온다 그랬어요.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뭡니까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됐죠? 그런데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소스가 되는 뭡니까? 법령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딱 그 80몇 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추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객관식 문제를 자주 접하고 기출문제가 객관식 문제는 결국엔 다 어디 있는 거야?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여러 번 갖다 차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해독수를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결과가 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출제자가 어느 단어를 가지고 장난칠 것인지를 뭡니까?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미리 맛을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되도록이면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은 해독수도 높이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관세사 1차에 있는 내국 소비세법의 그런 위치와 관련해서 살펴보았고 그 위치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강의의 목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객관식 공부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기본 뭡니까? 방향성을 설정했잖아요. 방향성 설정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법부터 우리가 쭉 이제 이론 공부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